예배 자리로 나온 꿈땅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음으로 꿈땅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류라입니다. 박수 쳐 볼까요? 드류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죽게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 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 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돌보시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요즘 코로나와 많이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멘. 샬롬. 저는 유치부 이은희 전도사예요. 우리 예쁨꿈땅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기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드라이브스루와 우편배송을 통해 2020년 가정 어드벤처 교재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번 2020년 여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경책에 대해서 깊이 깊이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는 아주 멋진 가정 어드벤처를 우리 친구들이 보내길 소망해요. 친구들! 어? 전도사님, 책상에는 아주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혹시 이 물건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 인형을 좋아해요. 인형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걸요? 잘 때 너무 무서운데요? 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자면 무섭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멋진 자동차를 좋아해요. 왜냐면요, 저는요, 나중에 커서 이런 멋진 자동차를 꼭 탈 거예요. 이 자동차를 타면요, 이 자동차가 저를 아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멋진 차를 타면 사람들이 저를 아주 멋지게 볼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죠? 또 뭐가 있을까? 아! 전도사님! 저는요, 이 맛있는 음식들을 진짜 좋아해요. 냠냠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요, 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아, 여기 또 예쁜 꽃이 있네요. 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향도 너무 좋은데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예쁜 꽃을 아주 좋아해요. 이 꽃에 냄새를 이렇게 맡고 보고만 있으면 와, 제가 꽃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런 친구 있나요? 어? 여기에는 진짜 돈은 아니지만 돈 모형이 있는데, 전도사님, 저는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시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돈은요, 이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친구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1과 신약에서 마지막 인물은 바로
사께오인데요. 이 사께오가 여기 있는 물건 중에 한 가지를 그렇게나 좋아했대요. 뭔지 아는 친구? 자, 아는 친구들 손 잠시 내리고 도저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사께오가 뭘 좋아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 같이 사께오야 하고 외쳐요. 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사께오야! 사께오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께오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사께오도 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키가 작은 사께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께오는 고운고운 생각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잘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사께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사께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날 예수님은 사께오의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사께오는 참 행복했어요. 사께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예수님이 사께오를 칭찬하셨어요. 친구들, 사께오 이야기 잘 봤나요? 사께오는 여기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무엇을 좋아했지요? 맞아요. 돈을 아주 좋아했어요. 사께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우와, 우리 친구들 말씀 정말 열심히 보았군요. 맞아요. 사께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싫어했을까요? 왜냐면 세리들은 다른 월급이 없었어요. 세금을 원래 이만큼 걷어야 되는데 이만큼 걷어서 로마에게는 이만큼을 가져다 주고 나머지 이만큼을 자신의 월급으로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됐고 세리들은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께오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사께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내가 힘이 세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돈을 이만큼 많이 모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사께오는 정말 어른이 되어서 세리의 일을 통해 돈을 이만큼 많이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께오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께오가
정말 다 가질 수 있었나요? 아니었지요. 사케온이 여전히 친구도 없었고 마음의 행복도 없었어요. 친구들, 이처럼 사케오가는 돈을 통해 자신이 갖고자 하는 걸 다 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듯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이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자동차를 가지면 내가 멋져질 거야.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저것을 가지면 될 거야. 이것저것 가지려고 해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오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쌓고 많이 쌓아놨던 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갖고자 하고 우리가 더욱더 찾고자 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려요. 사케오는 돈을 아주 많이 갖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지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와 이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사케오는 다가가기 위해 뽕나무에 올랐답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 뽕나무까지 올라갔대요. 사랑하는 우리 예쁜 꿈땅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케오처럼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나를 비웃는 소리,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요? 친구들, 우리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전처럼 신나게 교회 가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사케오가 뽕나무를 올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막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기다리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쁜 꿈땅 친구들 있나요? 있다면 손 번쩍! 그렇지요. 이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든 이 튼튼한 팔을 양손을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막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도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많은 금액은 주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가족 간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